안녕하세요. 한자전제 윤쌤입니다. 여러분, 한자 능력 검정 시험 8급에 어떤 한자가 출제되는지 궁금하시죠? 8급 한자 능력 검정 시험에 출제되는 한자를 한국 어문의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인급수는 특급부터 3급, 2까지이고, 교육급수는 4급부터 8급까지입니다. 8급 시험에서 한자 쓰기 문제는 출제되지 않지만 8급 한자는 모든 한자의 기본이 되므로 모두 쓸수 있도록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8급 시험 대상 한자는 총 50자입니다. 문항수는 총 50문항이고 도금 쓰기 24문항, 훈음 쓰기 24문항, 필순 2문항입니다. 합격 기준은 정답으로 35문항입니다. 시험 시간은 50분이고, 과로하는 훈음입니다. 그러면 시험 대상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가르칠 교, 학교 교, 아홉 구, 나라 국, 군사 군, 쇠금, 쇠금은 성김이라고도 합니다. 남력 남, 여자 여, 해년, 큰대, 큰대는 또 클, 태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력 동, 여섯 육, 일만 만, 어미 모, 어미 모는 어머니 모라고도 하죠. 나무 목, 문 문, 백성 민, 흰 백, 아비 부, 아비부는 아버지부라고도 합니다. 북력북, 북력북은 또 달아날 배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늑사, 매산, 매산은 또 산산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석삼, 날생, 선역서, 먼저선, 자글소, 물수,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실, 열식, 다서도, 임금주, 임금주는 주인주라고도 하고 또 등불주라고도 합니다. 바깥외, 달월, 두의, 사람인, 날일, 날일은 또 해일이라고도 하죠. 한일, 긴장, 긴장은 또 어른장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아우제, 가운데 중, 풀을 청, 마디촌, 일곱칠, 흑토, 여덟팔, 배우락, 나라한, 맏형, 맏형은 또 형형이라고도 합니다. 불화, 8급 시험에서 한자 쓰기 문제는 출제되지 않지만 8급 한자는 모든 한자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두 쓸수 있도록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자 천재 윤쌤이었습니다.